어머니, 아버지, 저 큰딸 혜주예요.
이제 제가 다 커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부모님한테 효도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이제 기대에 미치는 그런 큰 딸이 될게요. 어렸을 때부터 저희 다섯 명 키워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더 동생들하고 부모님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2019년 4월 6일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나 그러고 있으니까 장난꾸러기 같아. 자, 신랑님 옆에 양반 자리하고 앉으세요.
무릎은 피세요. 네, 그렇게. 뽀뽀. 그렇게. 그냥 힘들어하면 나중에 혼나요. 그래요. 자, 주고받으면서 인사. 그 상태로 카메라 볼게요. 깜짝. 두번 마지막. 끝났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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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맞아, 끝났어요. 우리 실제로 뽀뽀 쭉 하고 힘들게 쭉. 네, 축하드립니다. 예, 저 이제 저쪽으로 갈게요. 아까도 파우더룸으로 이동할게요. 신랑 신부님 다 같이 이동. 다 이동할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혜주야. 아, 어떡해. 혜주야. 행복해야 되고 내가 인천 자주 최대한 갈게. 안 돼. 지금 하면 돼요. 나 탁이다. 아, 야, 탁이다. 안녕. 신랑이 잘 갔다 오고 오늘 행복하게 살고 자주 보자. 야, 유혜주 잘 살아라. 결혼해도 우리 더 자주 보고 행복하길 내가 빈다. 이하 동문. 잘 살아, 혜주야. 혜주 안녕. 진짜 잘 살고 애도 숭풍숭풍? 숭풍숭풍? 숭풍숭풍 한 두세 명만 좀 낳고 아, 너무 근데 좋겠다. 우월한 유전자를 많이 배출해야 되니까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. 오빠 화이팅! 오빠 화이팅! 혜주도 화이팅! 오빠 화이팅! 야, 그럼 축하해. 행복하게 살아. 엄마한테 잘해라. 성격 죽이고 아, 집안일 좀 잘하고 지훈아 잘하고. 다시 돌아오지 말고. 그리고 나 지금 눈물이 너무 나고. 이쁜 사랑해. 언니야, 잘 살아라. 잘 살아. 제발 게으른 거
되도록이면 부산 내려오지 말고. 어디 겹치면 되잖아. 한마디 치면 돼. 그래. 니부터 해라. 니가 제일 깊으니까. 그래. 대주야,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, 우리 인천 가도 부산에 한 달에 두 번 오는 거는 약속했다, 얘가. 잘 살고, 돈 많이 벌어가지고, 5년 뒤, 10년 뒤에도 또 웃으면서, 만나는 날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계속 연락하자. 10년까지. 10년까지만 지내고. 그러니까 얘는 딱 10년까지. 아니, 딱 10년짜리. 아, 얘는 나오고. 내주야, 아, 혜주야. 그래, 생각하고 있었는데. 오늘 결혼식인데 지금 너무나도 떨리는데 이 떨림과 설렘 그리고 네 그 감정들 잊지 않고 오로지 간직 잘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 또 원동력으로 삼아서 결혼 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. 진심으로 축하한다. 파이팅. 혜주야. 결혼 잘하고 너무 축하하고 오늘 너무 예쁘더라. 근데 그 집중은 좀 네가 하고 알겠지? 성격 그만 부리고 정현이 형이랑 알콩달콩 잘 살고 부산에 2주마다 내려오기로 약속 지키자. 암소 갈피 사줄게. 파이팅! 핫도그! 파이팅! 파이팅! 혜주 안녕, 정현 오빠 안녕. 우리 혜주 정현 커플의 큐피트 성아야. 둘이서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둘이서 불타게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한다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고 좀 뭉클한 것 같아. 둘 다 유부클럽에 들어왔으니까